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합니다. Always 인천. 산업협력의 새 아이템을 공유한 최우수 대학 운임 군산대교 연산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4거리에서 성남 4거리 운행을 시작합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도시변경 수요 시간에 귀성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6시간 45분, 서울에서 광주는 5시간 45분, 서서울에서 부산은 6시간 30분, 서울에서 대전은 3시간 55분이 걸리면서 예상했으니까 안전도에서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당진 대전면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산 부분으로 돌리면 안성휴게소에서 주간휴게소 부근까지 무려 73km입니다. KT 인재개발원에서 외정 4거리 가는 길 차량들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문영일 도시로님께서 안내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볼까요? 교통정보사무실의 한슬기 캐스터. 네, 설 연휴를 맞아 고향가신 눈길 눈에 대한 대비를 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지방부터 눈이 나는 지역이 시작됩니다. 지방은 많은 눈이 집중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간에 최고 15cm,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는 3에서 10cm가 예상되고요. 그밖에 중부지방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이 그친 뒤에는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를 시작하지만 낮부터 황사가 그치면서 다시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설 당일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천복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좋겠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선명일 오전에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룡역 4거리에서 오류 4거리 가는 길 한두 번의 신호로 통과 가능하지만 더 가서 태평 4거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넉넉하게 신호 3번 정도는 받아야 통과가 가능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시민안전방송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비싼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지? 아, 카드가 연체됐네. 어떡하지? 한숨 쉬지 마세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고금리 대출엔 저금리로, 저신용자에게는 미소금융, 햇살로는 연체된 채무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한숨 나올 땐 꼭 전화하세요. 문건 없이 1397. 다음 정류소는 도시도 함께 발전합니다. 도청으로 진주 등 서북권으로 이전되어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인구 107만 큰 도시 창원시는 반드시 광역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로 달려왔던 승갑받던 환승입니다. 이제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내중국으로 스콘백년을 이어갑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버스나 지하철로 빠르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드랩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멋스러운 도시 경관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드랩은 세계 150여 개 도시 400여 개 노선을 달리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드랩. 이제 신천도 2호선 드랩은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합니다. 대전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일주일에 내 몸이 결정됩니다.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으로 하루 한 끼는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골라먹고 치료용 고무줄 등으로 어깨 근력을 틈틈이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늙어는 가도 낡아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원인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TV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우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입니다. 남상미의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설날 교통특별방송으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전 교통방송입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 가시는 백상점부터 내려가겠지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국산물시장 삼거리 쪽 아시죠? 시흥아파트 사거리에서 국산물시장 삼거리 가면 지금 시흥이고 대성동 삼거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로 대결 3부터 대성동 삼거리 방향 한두 번의 셔도로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방향 가오동 4부터 대동 삼거리 방향 불어송교학교 입구 삼거리부터 밀려 두세 번의 신호대기 시간 필요합니다. 대전로 대성 삼거리에서 호동 삼거리 방향으로 소통 잘 되고 있고요. 반대 방향 호동 삼거리에서 대성 삼거리 방향도 제신호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동 삼거리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 후 서부 소식 알아봅니다. 경성대 통신원 어디 계십니까? 승교사석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승교사석에 지금 여러분 필요하고요. 반대 방향 가장도 오고서는 지나는 그리고 한 번에 10개 지납니다. 대령로 오동역 따라서 온 차량 대령 우측부터 내리면서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 지금까지 가득 내렸다 빌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방의 용문역 사용을 따라 지금 한두 번 이동 가능하지만 공인역도로 속도 계속 늘어들지 못하고 쌓여지고 있습니다. 명절 잘 지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교 사거리 현지 교통부 정보였고요. 다음은 시청은 공인역으로 가겠습니다. 공인역으로 가세요. 네, 신산지 사거리 현장입니다. 신산지는 속도 17호선 송도 방면에서 신산지 사거리 현장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한두 번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방향 대통령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한 번의 시간에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산지 사거리 통신정보였고요. 다음은 동방출시의 허강호 통신원 들어주세요. 다양한 사거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암도 구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이번에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승용 사거리에서 다양한 사거리는 한두 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공대전로 구간이 공구 사거리에서 다양한 사거리 이동 차량과 반대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양방향 한두 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거리 교통 정보였습니다.
2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는 2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가우동 사거리에서 2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2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이어서 시민 안전방송 45분 정도 전해드립니다. TV 긴급교통입니다. 군산대로 이곳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평성 출혈한 상거리를 군산대 공원 사고를 받았습니다. 평성 출혈한 상거리를 30m 지난 지점에 기차에서 승용차 입구로 접속이 발생했어요. 운전자가 달라진 차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 조심하게 제공하고요. 변동 운동이 상당히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원용경 9대식 50m 정도 마스크 장착률 1.5%
지역 또는 이동길에 이르는 차량 부근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방향 사거리가 8시입니다. 그 노선 세종 전환 사거리는 서남에서 대전 방향으로 10분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91호선 안산 남쪽 교차로는 대산 방향 가부 교차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서남 방향으로 개방역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노선 서남 방향 이번 정류소는